됐어. 이게 안 돼. 해봐. 내가 찍어줄게. 아니 됐어. 난 안 찍어도 돼. 갑시다 여사 밥 먹게. 어디로 갈 거야? 갔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 아, 저기 진짜 희한하네. 어? 조리 내려가는 길이 없지, 저기는. 이 억새의 향연. 자, 가자. 어? 내려가서 영신만 보고. 외삼촌도 오신다 그랬는데. 내려가자고. 야, 저기 동네도 골짜기가 깊네. 깊어. 응? 뭐 해 먹고 사나? 아, 저 동네가 그 동네인가 보다. 그 집 있는데. 아, 천상 이리 내려가야 된다. 네? 그 폐가 찍어야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 이거 하나만 찍어줘. 같이 한번 찍자. 아까 많이 찍어. 아이, 싫어. 나 하지 않아.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어, 가정 중 화이팅! 안녕! 어. 안녕. 야, 저건 완전 백두산 천지 같으네. 저거 봐. 그래, 여기 이거 좀 찍어. 영상도. 아니, 저 내려가다 저거 찍어야지. 어머나, 진짜 여기가 구덩이가 많구나. 그러니까 발구덕이라고 하잖아. 발구덕. 그 왜 생기는 거야 이게 구덩이가? 자, 내 얘기 들어봐. 빗물이 수만 년 동안 저리 고일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썩지, 물이. 아니, 썩는 게 아니라, 그, 저, 석회암청이 이렇게 내려앉잖아. 어. 거기에 물이 고이는 거야. 그 둘리네가 생긴데, 여기가 저런 둘리네가, 여덟 개가 있다, 여덟 개가 있다 그래서 발구덕, 팔구덕 하는 거야, 팔구덕. 드디어 민중상을 찍고 가네. 아우. 아따, 애들 양 자랑을 엄청 했다고 사진 보여주고. 지랄이래. 아이고. 자랑질을 얼마나 했었는지.
야, 저기 멋있다. 멋있어. 누구서 선생님 영상 찍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 영상 구독 한번 찍어. 저리 가서 찍고 그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 아, 이제 내려갈 때 쉽네. 아, 여기 올라오는 게 아주 너무 힘들었어. 아직. 내려갈 때 다리가 안 아프면 응. 아직도 쓸만하다는 얘기야. 다리가 내려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 다리가 다 돼가는 거야. 멋있다. 멋있지? 멋있어. 참 멀리 저 가는 사람들 봐봐. 그러니까. 그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얘 별게 아니야. 이게 멋있는 거지. 이런 경치가 어딨어. 그렇긴 그렇지. 힘들게 올라와서 이거 보려고 올라오는 건데. 거기 산꼭대기 민박집에도 가면 이렇지. 산꼭대기야. 그렇지. 산꼭대기보다 여기가 훨씬 넓고 웅장하지. 야, 요거는 억새 색깔이 특별히 멋지네. 요거.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나 귀뚜라미 소리. 여기도 멧돼지가 출몰하나 봐요. 여기 멧돼지가 많네. 모르겠다. 여기 저 오다가 이렇게 왜 저 사람이 누운 것 같은 자리 있잖아. 그 산짐승이 자고 간 거야. 억새가 부딪히는 소리가 싹싹 나네. 싹싹 이렇게. 이거를 심은 건가? 자생한 거? 아니, 자연적으로 난 거야. 난 거야. 이걸 뭐하러 심어? 아이고, 어머나. 그것에 살이 그렇게 빠졌다면은. 내가 물을 한 통 반을 먹었어. 얼마나 부실 체력이냐고, 그게. 울고 늙는 어린이만. 무랑나 저고리가 구전비에 젖는구나. 도토리 목을 써서 여기도 불리네. 불리네. 노폐물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 물을 이렇게 많이 먹니? 여기서 하나만 찍어주면 안 돼요? 그거 들어가면 안 돼요. 개비님, 도깨비님. 이사님, 여기에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겠는데? 말도 못하지 뭐.
가을바람에 가을바람에 바로 이거 봐 흔들리는 억새 불소리 억새를 보기 위해서 저 숱한 사람들이 떼지어 올라가요. 떼지어 이렇게 자상하는구나. 그림 나온다. 냄새는 없다. 알흠다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헌도사님들 안녕하세요. 몇 번 출연을 하더니 이제 전문가가 다 됐네. 전문가 됐지 이제. 난이네님도 많이 열연해줬더라. 한 몇 개월을 한 1년을 했지? 그럼 이제는 거의 도사급이시. 그래 맞아. 원래 하다 보면 손원무님도 그거 봐라. 맞아. 내 막춤 추고. 그러니까 그렇게 뻔뻔해져야 돼 그러고. 야 근데 저 희한하네 아주. 응? 저렇게 백두산 천지처럼 저런 모양이 나와. 하, 그림 좋고. 개고생해서 올라간 사람들 많네. 한수 더 떠요. 다리가 줄줄 흘러간대. 내려가요. 에이구 에이구. 진짜 이거 봐봐 이거 툭툭 내려가. 그거 한번 올라왔다고 그러면은 나 여기 매일 올라오면 살짝 쫙쫙 빠질 것 같아. 나 상상도 안 해. 내려가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 저 위에 저 한번 가면은 아주 옛날 집이 있는데 모르지 옛날 때가 여기는 저 천지를 좀 보러 가야지. 천지 근데 여기는 왜 나무들이 안 자랐어? 나무들이 잘 안 자라니까 여기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데 나무 씨가 떨어지면 살겠습니까? 왜 못 살아? 잘 못 살지. 이런 텀바구니에서 이 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저쪽에는 나무들이 자라잖아. 아, 이거 저기는 나무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는 대나무 숲길이 좋아. 대나무 숲. 응? 소리가 너무 좋아, 나는. 저번에 그 휴지 들어가는 그 대나무 숲길이 좋았어. 어머, 이거 운동이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 설마 낚시하는 사람은 아니겠지? 어머, 이거 낚시하는 거야? 아니야. 와, 뭐 천재 같아. 야, 희한한 아주. 난 안 들어가. 자, 이게 뭐 화산 분화구 같기도 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억새 천지로 오세요. 억새 천지야. 이상한 사람들이